펜트하우스 시즌3 첫해 순간 시청률이 무려 22%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15세 이상 관람가였던 시즌1의 첫해는 9%, 19금이었던 시즌2와 3의 첫해는 둘 다 약 20%.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는 것 같습니다. 지난 시즌3에서 주석훈 주석경이 맛있게 빨아먹었던 커피베이, 이번 시즌3에서도 협찬을 계속한다고 합니다. 이번주 펜트하우스에서는 애플망고빙수와 토피너 달고나빙수를 진분홍에게 맛있게 받아먹는 하은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저희 동네에는 커피베이가 없어서 사먹을 수 없는게 아쉽네요. 시즌3 제작 발표에 노건님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지난 대본 리딩 현장에도 안 나타났었죠. 진짜 죽었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참석할텐데 그러지를 않고 있죠. 심수련도 마치 죽었다는 듯 몇 달 동안 모습을 감췄다가 시즌2 중반에 나에게로 나타났었습니다. 노건니도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고 당장 이번주부터 구호동보다 더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 생각되네요. 죽어있는 척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하은별 역의 최예빈이 펜트하우스 출연 이후 상당한 악플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. 최예빈은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실제 배우한테 욕을 해서는 안 되죠. 성숙한 댓글 문화가 필요하겠습니다. 마둑이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댓글 좀 남기려고 했더니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것 같네요. 아쉽습니다. 골프장 맨발 투어, 건방지게 발바닥 까딱까딱 등 주석경은 유독 발연기가 많았죠. 주석경의 이러한 발연기들은 불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PD님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. 남들은 발연기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데 주석경은 최선을 다해 발연기를 하네요. 발연기로 칭찬받으니 기분이 묘하겠습니다. 절벽 장면에서 천서진을 밀어서 떨어뜨린 사람이 심수련이 아니라 나애교라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. 법원에서 천서진을 납치하는 건 검은 옷과 모자, 마스크를 쓴 심수련이 맞습니다. 그런데 이때는 귀걸이가 없죠. 한참을 운전해서 절벽에 도착했을 때는 갑자기 귀걸이를 끼고 있습니다. 결정적으로 이때부터 본인 스스로도 나애교 말투를 쓰죠. 즉, 납치할 때는 심수련, 천서진을 건네받아 물에 떨어뜨리는 건 나애교라는 말이 됩니다. 겁나 불쌍한 천서진은 한 명도 아니고 얼굴 똑같은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조리돌림은 당하고 있습니다. 앞서 시즌1에서 심수련이 죽었을 때에도 갑자기 귀걸이가 없어진 게 강력한 힌트가 됐었죠. 그 단서를 토대로 심수련 쌍둥이 설에 무게가 많이 실렸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쌍둥이는 아니었지만 결국 죽지 않았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죠. 이번에도 갑자기 귀걸이를 착용하고 나타난 나애교, 그리고 심수련과 달리 천서진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는 모습,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나애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. 나애교는 죽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. 도대체 몇 명이 살아서 돌아온지 모르겠네요. 그럼 죽기 전에 보험을 들어야죠. 제가 들고 있는 삼성생명 무배당 퍼펙트 보장보험을 계산하면 지금까지 대략 7명 사망 후 부활, 총 7억여원, 모두 사망보험금 받아먹고 부활하면 개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. 별 생각들 없이 부활하는 게 안타깝네요. 펜트하우스 소식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